발표와 함께 그동안 수많은 호응과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었던 젤다의 전설 브레스 오브 더 와일드 속편의 진짜 제목은 젤다의 전설 티어즈 오브 더 킹덤으로 밝혀졌습니다. 역시나 부르기에는 상당히 긴 이름 때문에 국내 게이머들 사이에서는 이것을 직역한 왕국의 눈물, 줄여서 왕눈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번 속편에서 추가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엄청난 스케일과 규모의 하늘지형이 새로 추가되었다는 점입니다. 전작의 중요 장소였던 하이랄 성 또한 공중으로 부유한 상태이고, 무엇보다 게임 자체가 1편의 대륙에서 그대로 시작되기 때문에 탐험할 콘텐츠는 거의 배로 늘어난 셈입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하나로 이어진 거대한 대륙이 떠있기보다는 적당한 규모의 수많은 공중섬들이 흩어져 있는 모양이고, 이 섬들을 플레이어가 원하는 곳마다 뛰어들며 탐험하는 방식일 것입니다. 높은 고도에 위치한 장소와 비교적 낮은 곳에 위치한 장소가 있어 섬들의 위치 또한 제각각이죠. 이렇게 공중지형이 대거 추가된 만큼 공중으로 떠오르거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들도 매우 많아진 편입니다. 신비한 힘을 통해 지면을 뚫고 위로 향할 수 있는 능력과 지상에 있는 바위를 마치 시간을 역행하듯이 공중으로 이동시켜 타고 가는 모습이 나왔죠. 또한 링크에게 하늘을 가로지르며 활공하는 새로운 동작도 추가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게임 내내 떨어지는 일이 많아질 만큼 별다른 도구 없이 신체만으로도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것 같네요. 물론 1편에서 익숙했던 패러세일과 등반 기능도 당연히 존재하기에 하늘에서도 이동에 제약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지상 탐험의 경우 전작과 같은 하이랄의 대륙인 것은 맞지만 데크나무와 시커타워, 사당 같은 주요 구조물들이 많이 사라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게임의 시간대와 배경이 언제인지 현재까지도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전작 야생의 숨결 사건 이전의 과거 또는 이후의 미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예 과거와 미래를 넘나드는 시간여행 컨텐츠가 구현되었을 수도 있죠. 보다 정확한 정보는 역시 다음 닌텐도 다이렉트 때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젤다의 전설 티어즈 오브 킹덤은 2023년 5월 12일 닌텐도 스위치 독점으로 출시됩니다. 팬텀 리버티는 오픈월드 액션 RPG 사이버펑크 2077의 유일한 확장팩입니다. 확장팩에선 그동안 설정이나 게임 내 언급으로만 짧게 등장했던 현재 분열된 미국을 통치하는 신미합중국 NUSA가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이며, 퍼시피카 지역에서 나이트시티 전체를 주무르는 광범위한 첫 버전을 벌인다고 합니다. NUSA와 깊은 유착관계에 있는 밀리테크 또한 주요 세력으로 등장할 예정이죠. 여기서 주인공 부인은 NUSA와 일종의 계약을 맺고 활동하게 되며, 키아누 리브스 배우가 그대로 출연하기 때문에 조니의 복귀가 확정되었습니다. 찝찝하게 끝났던 페랄레즈 부부의 퀘스트의 후일담도 공개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과거 개발진의 실수로 인해 확장팩의 전체적인 스토리와 일부 컨텐츠들이 대거 유출되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유출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퍼시피카 내부에 컴뱃존이라고 불리는 주요 거점이자 대도시가 추가되어 현재 버려진 건물들만 있는 주변 구역이 크게 갈아엎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 밖에도 7개의 새로운 주요 임무, 상당히 많은 신규 등장인물과 갱단이 나올 예정이죠. 가장 주목할 부분은 조니처럼 스토리를 이끄는 높은 비중을 가진 여성 캐릭터가 등장한다는 것과, 팬텀 리버티의 이야기를 진행할 경우 본편에 새로운 메인 퀘스트 분기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새 캐릭터의 이름은 송버드이며, 놀랍게도 조니와 똑같은 인격 구성체의 모습입니다. 확장팩의 시점은 본편 엔딩 이전으로 그녀를 도와 스토리를 끝마치면 새로운 선택지가 생길 것이라고 하네요. 실제 팬텀 리버티의 첫 공개 트레일러에서도 여성으로 보이는 구성체 캐릭터가 등장했기 때문에 이번 유출은 거의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게임의 제작사 CD 프로젝트는 과거 위쳐3를 개발했었을 당시 저렴한 가격으로 엄청난 스케일과 볼륨을 가진 확장팩들을 선보인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확장팩인 블러드 앤 와인의 경우 아예 게임 하나를 따로 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스토리, 컨텐츠, 그래픽, 탐험 등 모든 부분에서 만점에 가까운 평가를 받았었죠. 따라서 이번에 나올 팬텀 리버티 또한 그러한 분량으로 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확장팩 개발 자체를 본편의 출시 직후부터 시작하여 2년이 다 되어가고 지금까지 투입한 개발진의 수와 들였던 노력도 엄청났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유저들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켰으면 좋겠네요.
또한 제작사는 사이버펑크 2077을 끝으로 기존에 쓰던 레드 엔진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제부터 언리얼 엔진 5를 사용하여 신작들을 개발할 것이라고 했으므로 이번 확장팩을 끝으로 게임의 사후 지원도 종료될 것입니다. 사이버펑크 2077 팬텀 리버티는 2023년 상반기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PC와 9세대 콘솔을 지원하며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8세대 콘솔 사용자분들은 확장팩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아크2는 2015년작 게임 아크 서바이벌 이볼브드의 공식 후속작입니다. 공룡과 인간이 지배권을 놓고 치열하게 싸우는 신비한 원시세계 속에서 갑작스럽게 깨어나게 된 주인공이 전설적인 영웅들과 팀을 이루어 생명을 통제하려는 강력한 어둠의 세력에 맞서는 이야기이죠. 후속작에선 기존 아크 시리즈의 모든 컨텐츠가 전면 재검토되고 다시 설계되었다고 하며 아크의 팬이었던 할리우드의 유명 영화배우 빈 디젤 씨가 게임 속 주요 캐릭터이자 영웅으로 출연합니다. 여러분은 위험한 원시 생물과 토착 동식물이 범람하고 있는 거대하고 새로운 외계 환경에서 3인칭 전용으로 만들어진 캐릭터들을 조작하여 위험천만한 모험을 떠날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의 기동성과 움직임이 극도로 강화되어 이제 등반, 파쿠르, 슬라이딩 같은 동작을 취할 수 있으며 전투 또한 강화되어 표적 고정, 회피, 패링, 구르기 등의 행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방대한 스킬트리로 이루어진 새로운 능력들이 추가됨과 동시에 다양한 전용 모듈을 통해 수많은 조합이 가능한 장비를 제작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적들의 경우 행성에 서식하는 동물들의 AI가 더욱 강화되었고 시각, 소리, 후각을 이용해 플레이어를 추격해올 것입니다. 적대적 토착 종족인 아라타이족의 경우 길들인 동물을 타고 플레이어를 습격한다고 하죠. 특히 새로운 엔진으로 개발되었기에 그래픽과 환경, 광원 효과 등이 비약적으로 상승했으며 지금 보고 계신 장면은 이번 아크2에 사용될 언리얼 엔진 5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트레일러입니다. 실제 플레이 장면이 아니지만 그래픽과 모델링은 이것과 같은 수준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네요. 아크2는 2023년 PC와 엑스박스 시리즈로 출시됩니다. 명작 소설 서유기를 배경으로 한 다크 판타지 게임 검은 신화 50을 소개합니다. 중국의 제작사 게임 사이언스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는 이 작품은 2020년 아무런 예고도 없이 첫 트레일러가 공개되었을 때 전 세계의 많은 게이머들과 언론사에 입소문을 타면서 엄청난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최고 수준의 그래픽과 화려한 풍경, 정교한 캐릭터의 움직임과 호쾌한 액션으로 판타지 속의 중국 신화를 그대로 가져다 놨다는 평을 받았죠. 이 게임은 소울 시리즈의 영향을 받은 요소가 몇 가지 있기 때문에 화톳불, 에스트병에 대응되는 시스템이 존재하며 전투 방식에서도 비슷한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진행 도중 도달할 수 있는 사당은 전체적인 재정비를 하는 공간으로 이곳에서 체력 및 물약 보충, 능력치 관리, 빠른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충전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호리병은 체력 옆에 잔여량이 표시됨과 동시에 이동 중에도 빠르게 복용이 가능하죠. 강공격으로 적을 그루기 상태로 만든 다음 특정 부위 약점을 노출시켜 공격하는 방식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서유기의 오공만이 가능한 차별화되는 특별한 기술들도 매우 많습니다. 다양한 생명체로 변해 상황에 따라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변신술과 수많은 분신들을 소환해 일제히 공격하는 분신술, 순식간에 몸을 석화시켜 피해를 무시하거나 반대로 적을 마비시켜 행동을 봉쇄할 수도 있죠. 이렇듯 제작사는 거의 1년에 한 번씩 새로운 트레일러를 공개하고 있으며 그럴 때마다 크게 발전한 그래픽과 모션을 선보여 더욱 기대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검은 신화 50은 2023년 PC와 콘솔판으로 출시됩니다. 다만 제작사에서 2023년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상황이 나빠진다면 2024년으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디아블로4는
전작 이후 11년 만에 돌아온 핵앤슬래시 게임의 전설이자 시리즈 최초의 오픈월드로 만들어지는 작품입니다. 선형적인 구조로 진행되는 액트를 반복 플레이해야 했기에 수면제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게임이 쉽게 지루해질 수 있었던 이전 작들과는 달리 4편에선 모든 장소를 로딩이 없는 하나의 세계로 통합하여 플레이어가 탐험하고 싶은 장소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던전 또한 필드에서 입장하는 것을 제외하면 내부에서 어떠한 로딩 없이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넓어진 세계에서 플레이어가 지루함을 느끼지 않도록 오픈월드 전역에 즐길거리와 도전 같은 컨텐츠들을 많이 집어넣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이드 퀘스트부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쉴 새 없이 발생하는 랜덤 이벤트, 적이 가득 찬 악의 소굴을 클리어하면 마을과 순간이동 거점으로 바뀌는 상처 입은 성역을 정화하는 보루 컨텐츠, 주변에 있는 다양한 자원들을 손쉽게 파밍해 아이템을 만드는 제작 활동, 다른 플레이어들과 함께 대형 보스를 공략하는 레이드 컨텐츠 등이 있고, 오픈월드 전역에서 수행할 수 있는 직업별 전용 퀘스트와 150개가 넘는 온갖 던전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고퀄리티의 모델링을 가져 이제 직접 모습을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는 5개의 직업을 선택하여 전면 새롭게 개편된 스킬, 육성 시스템과 함께 각자의 개성을 체험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화려한 스킬의 이펙트와 피가 튀기는 강렬한 타격감은 입이 벌어질 정도이죠. 이렇게 압도적인 스케일을 자랑하는 만큼 메인 퀘스트의 분량도 엄청나게 불어났다고 합니다. 수많은 액트로 이루어진 캠페인을 완료하는 데만 무려 35시간이 넘게 걸릴 것이며, 이것을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 플레이어가 원하는 액트별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작품은 어느 때보다 엔드 컨텐츠의 비중이 매우 높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메인 퀘스트를 끝내고 만렙에 도달하실 경우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특별한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디아블로4는 2023년 상반기 PC와 8, 9세대 콘솔로 출시됩니다. 다음 달인 12월에 진행될 게임 어워드 행사에서 게임의 본격적인 출시 정보가 공개될 수도 있다고 하며, 많은 웹진과 게이머들 사이에선 내년 4월에 출시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레드폴은 흡혈귀들을 사냥하는 오픈월드 코옵 FPS 게임입니다. 여러분들은 태양이 차단당한 외딴 섬에서 동료들과 함께 고립되었으며, 그곳에서 사악한 과학실험으로 탄생한 흡혈귀들과 추종자들에게 맞서고 몰락해버린 마을의 영토를 하나씩 되찾아 수복해 나가야 합니다. 이 게임은 개발사 아케인 스튜디오가 만든 오픈월드 장르인 것답게 어떤 상황에선 수많은 플레이 선택지와 숨어있는 스토리가 있으며, 적들을 처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나뉘어진 루트를 이용하거나 몰래 함정을 사용하는 등 온갖 다양한 플레이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탐험 도중엔 별다른 퀘스트 마크 없이 플레이어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퍼즐이 있어 주변에 배치된 흔적과 단서만으로 그곳에서 일어난 비밀을 밝혀낼 수 있기에 모든 장소를 탐험하는 데 있어 즐거움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태양이 차단당했기 때문에 뱀파이어들은 당연히 낮에도 등장하고 밤이 되면 더더욱 흉포하게 날뛸 것입니다. 또한 세계에서 얻을 수 있는 탄약의 수량도 정해져 있어서 생존하는데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 편이죠. 이런 식의 탐험을 통한 파밍으로 캐릭터를 성장시키고, 쓰러트린 적에게서 얻은 전리품과 자원을 조합해 자신만의 독특한 무기를 만들면서 최종적으로는 힘든 특별 임무를 진행하여 마을의 각 지역을 해방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역을 탈환할 경우 저항군이 해당 지역을 관리해 은신처가 해금되며 새롭고 귀중한 장비와 아이템들이 제공된다고 하네요. 세계 속엔 도전할 수 있는 상위 던전도 있기 때문에 도전을 클리어하고 강력한 아이템을 손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영웅들은 총 4명으로 전원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액티브, 패시브, 공통 스킬이 존재하여 레벨업을 통해 업그레이드 할 수 있죠. 여러분은 원하는 대로 싱글 멀티플레이를 선택할 수 있고, 이때 솔로 협동에 따라 게임 플레이가 달라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혼자서 할 경우 세계를 탐험하는 재미가 극대화되며 대항할 수단이 적어 흡혈귀에게 습격당하는 공포감도 배로 상승합니다. 최대 4인이 참여할 수 있는 협동 플레이를 할 경우 게임이 비교적 편해지며, 레프트 포 데드처럼 몰려오는 수많은 흡혈귀들을 격파하는 재미가 있죠. 솔로와 멀티플레이는 강제성이 전혀 없어 언제든지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고, 저레벨 유저가 고레벨 유저와 함께할 경우 난이도에 대해 추가 보상을 받는 등 플레이어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게임이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레드폴은 2023년 상반기 PC와 엑스박스 시리즈로 출시됩니다. 스카이림의 제작진이 선보이는 광활한 우주의 탐험기 스타필드를 소개합니다. 이 게임을 쉽게 설명드리자면 우주에서 진행되는 스카이림과 폴아웃을 합친 게임입니다. 장르도 둘과 똑같은 1인칭과 3인칭이 모두 가능한 오픈월드 액션 RPG이죠. 여러분은 풀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캐릭터를 만들어 향후 플레이에 영향을 끼칠 16가지가 넘는 출신 배경과 시작 특성을 선택하고 직접 자신만의 우주선을 제작한 뒤 승무원들을 모집해 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드넓은 우주공간 속엔 탐험할 수 있는 1000개가 넘는 행성들이 존재하며 생명체가 없지만 희귀자원이 있는 행성, 온갖 동식물들로 가득한 행성, 중력작용이 매우 높은 행성 등등 종류는 수도 없이 다양합니다. 탐험을 통한 발견으로 재미를 찾는 것이 베데스다식 오픈월드의 핵심인 만큼 많은 행성에 도달하여 스캔으로 자원을 채집하고 그곳을 점거한 인간형 세력이나 생명체들을 소탕하는 것이 주 목표입니다. 각 행성엔 크고 작은 중소규모의 마을이 분포되어 있고 플레이어가 방문할 수 있는 4개의 대도시도 있습니다. 제작사의 기술력이 발전한 덕분에 이러한 도시들은 드디어 많은 시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엄청난 스케일로 변했죠. 각 도시마다 전체적인 느낌과 분위기가 다른 것은 물론 대부분의 컨텐츠를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정비 활동은 굳이 도시뿐만 아니라 플레이어의 개인 소유 함선에서도 가능합니다. 우주선은 힘든 탐험을 마치고 돌아온 플레이어를 맞이하는 안락한 기지로 연구실, 제작실 등이 배치되어서 여행 외에도 휴식 공간으로 쓸 수 있죠. 그리고 영화에서만 봤던 실감나는 우주선 전투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스타필드의 공중 전투는 느린 템포로 진행되는 편이지만 시각 효과와 이펙트가 매우 강렬한 덕분에 굉장한 몰입감을 가졌습니다. 또한 단순히 적을 함포로 공격해 격추시키는 것이 아닌 무력화시켜서 강제 도킹을 실시하는 행위도 가능하죠. 이때 도킹한 적의 함선 내부로 침입해 승무원들을 죽이고 탈취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먼 거리를 단숨에 이동하는 중력 점프, 방문해서 휴식할 수 있는 우주 정거장, 우주에서 진행하는 호위나 약탈 같은 전용 임무 등등 기존 베데스다 게임들보다 탐험의 무대가 압도적인 크기로 확장되어 더욱 많은 즐길 거리를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스타필드는 2023년 상반기 PC와 엑스박스 시리즈로 출시됩니다. 라스트 오브 어스 세계관을 무대로 한 온라인 게임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 게임은 원래 나오려고 했던 2편의 멀티플레이어 모드가 독립한 형태로 당시 개발진이 파트 2의 뛰어난 모션과 박진감 넘치는 전투를 그저 모드로 끝내기에는 아쉽다고 생각하여 개발 방향을 바꾸고 컨텐츠를 추가해 완전히 별개의 게임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2년의 개발 기간 끝에 지난 서머 게임 페스트에서 공개되었는데요. 현재까지 밝혀진 공식 정보는 엘리와 조엘이 연관되었던 메인 시리즈의 속편이 아니며 세계관만 공유할 뿐 전혀 다른 장소에서 시작되는 외전 작품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캐릭터들과 세력이 등장하고 똑같이 그들을 둘러싼 거대한 스토리라인이 존재하죠. 이 게임의 전체적인 플레이 방식을 알려드리자면 자유로운 근접 공격이 가능한 TPS 장르이며 엎드리기, 앉기, 회피 같은 다양한 동작이 가능하고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을 모아 가방에서 아이템을 만들고 개조한다는 큰 틀을 가졌습니다. 멸망한 세계답게 모을 수 있는 재료와 탄약들은 한정적이죠. 여러분은 금문교가 보이는 캘리포니아 지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다른 플레이어들과 만나 넓은 세계에서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하게 됩니다. 떼지어 몰려오는 감염자들에 맞서 고지대로 올라가 농성을 하고 위협적인 모래폭풍을 피해 빠르게 움직일 필요도 있습니다. 여기서 모래폭풍과 같은 넓은 맵을 좁혀오는 환경 효과가 있는 것을 보아 수많은 플레이어들이 하나의 거대한 세계에서 상호작용하는 배틀그라운드 방식의 배틀로얄 모드가 포함된 오픈월드 생존 어드벤처 장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너티독의 채용 공고에선 무료 플레이, 라이브 서비스 게임 개발 경력이 있는 직원들을 모집한다는 문구가 있었고 얼마 전엔 포트나이트에서 배틀패스 시스템을 담당하던 개발자를 채용했었기 때문에
게임이 배틀패스를 살 수 있는 포트나이트 같은 부분 유료화 온라인 게임일 것이라는 추측도 있죠. 비록 파트2의 스토리가 반론의 여지가 없는 최악이었다고 해도 멸망한 세계를 완벽하게 구현한 환상적인 그래픽, 캐릭터들의 정교한 모델링과 표정 묘사, 거의 모든 동작이 가능한 고퀄리티의 애니메이션을 선보였었기에 전투는 박진감이 넘쳤고 탐험 또한 매우 즐거웠던 게임이었습니다. 이번 온라인 게임도 파트2의 좋은 부분만을 따와서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라스트 오브 어스 멀티플레이어 게임의 정보는 2023년부터 공개될 예정입니다. 초심으로 돌아가는 시리즈의 귀한 작품 어쌔신 크리드 미라지를 소개합니다. 새로운 오픈월드 암살자 게임이 다시 완전한 잠입 액션 어드벤처 장르로 찾아왔습니다. 본작의 주인공은 전편 바랄라에서 등장했었던 바심 이븐 이샤크이며 그가 17세의 청년이던 시절 험난했던 성장 스토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암살단의 신조가 만들어지기 100년 전 9세기 이슬람 제국의 바그다드에서 바심이 인생의 멘토를 만나 감추어진 존재들에게 합류하고 조직의 엄격한 의식과 교리를 배움과 동시에 치명적인 기술을 연마함으로써 마스터 어쌔신으로 재탄생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죠. 게임은 시리즈의 첫 시작을 기념하는 오마주 작품입니다. 신화시대 3부작으로 들어가면서 희미해졌던 1편의 잠입과 암살 시스템에 다시 초점을 맞췄으며 성별 선택과 대화 선택지가 사라져 고정된 주인공과 스토리로 진행됨과 동시에 RPG 요소 또한 전부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바심이라는 캐릭터 자체도 정면에서 무자비한 사륙전을 벌이는 신화시대의 주인공들과는 거리가 먼 타입이며 대신 파쿠르, 암살, 잠입 능력이 극도로 발달했습니다. 먼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벽을 타고 대도시의 옥상을 자유롭게 뛰어넘을 수 있으며 파쿠르와 암살에 관련된 무수히 많고 새로운 동작들이 추가되었습니다. 많은 상황에서 기상천외한 암살을 할 수 있어 비장의 기술인 다중암살로 여러 명의 적을 순식간에 해치우는 것도 가능하죠. 신화시대의 콘텐츠가 완전하게 사라진 것은 아니기에 새를 통해 주변을 탐색하는 기능은 유지되었으며 적들도 새에게 대항할 수가 있어 잠입 플레이의 난이도와 다양성이 증가했습니다. 본작의 주무대 바그다드는 총 4개의 구역으로 나눠져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굉장히 밀도 높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도시 외부의 황야 지역도 존재하며 플레이 타임은 어쌔신 크리드 로그와 같은 분량이라고 하네요. 어쌔신 크리드 미라지는 2023년 PC와 89세대 콘솔로 출시됩니다. PC판의 경우 에픽스토어와 유비스토어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